그니까 저거 초이스했죠. 일단 입구를 막지 않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맵은 6인용 맵인데 12시 8시 안 나오거든요. 센터 게이트 했나? 혹시? 센터 게이트 하면 좀 위험한데 초반에 노스폰이 3회차례 갈 거거든요. 잼에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5시 쪽이 없고요. 상대방 막 11시나 7시여가지고 좀 중후반 플레이 좀 했으면 좋겠다. 초반 플레이 하지 말고. 근데 아직 정찰은 안 오는 거 보니까 센터 게이트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캐리어감 이러고 있네요. 개소리 하고 있죠? 자, 스포닝 하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해처리를 하나 더 필 거예요. 좀 과감하게 좀 째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주자. 그리고 이제 라마를 모을게요. 저글링 뽑아야 되니까. 진짜 캐리어 가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진짜 캐리어 가겠어요? 상대방 근데 정찰은 안 오네? 드론 쬐까 그냥? 원래 보통 정찰 와야 되는데 정찰 안 오네요? 정찰 안 와주면은 뭐 그냥 드론 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링 한번 뽑아볼게요. 정찰 움직이네. 지금 보면 한시 쪽으로 갔죠. 한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야, 너, 너, 미네랄 물고 있는 건 일로 와. 몇 시일까요, 상대방? 궁금하네. 되게 궁금한데? 한 마리는 위로 보내고. 9시로 일단 가보자. 다음 게 한번 가봐. 없네요. 11시 쪽 한번 가보자. 진짜 캐리어 가나? 어? 뭘 웃어 웃기는. 몇 시야 근데? 7시인가요? 몇 시야?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 아, 7시구나. 어, 이런 진짜 7시였네. 빌드 뭔지 봐야 되겠다. 뭐야, 하나, 둘, 셋, 3렙? 와, 미쳤네. 엄청 쨌네. 나도 엄청 쬐야지, 그러면. 야, 레어 올려. 야, 레어 올리고. 와, 이런. 캐논 봐.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미쳤다, 미쳤어. 야, 나도 미칠 정도로 쬐줄게. 히드라 안 뽑습니다. 네. 뭐 정면을 뚫는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드랍이잖아. 아, 드랍 가면 되겠다. 진짜 캐리어 갈 길인데? 3렙 가는 거 보니까 투리어 하면서 드랍 한번 가볼게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토할 것 같아. 느낌이 좋은데요? 뭐야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야? 가스가 헷갈려. 일단은 여기서 투챔버를 올립니다. 네, 투챔버 올려주고. 이거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아. 아, 저 트러블 죽을라고. 아, 더 쬐 써야 되는데. 아, 조금 더 많이 쟀어야 되는데 3렙 갈 줄 몰랐다. 내가 엄청나게 쟀네. 가스가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거. 아, 너네 다 나와봐. 잠깐 기다려봐. 다시 넣자. 다시 가스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새로 넣어요.
드랍 업그레이드도 눌러줍니다. 가스 200원 되면은 눌러주고. 이거 드랍 빨리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통할 것 같거든요? 상대방 어차피 지금 뭐 견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3렉을 갔기 때문에 견제 올라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한 개씩 한 개씩 먹고. 업그레이드 했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 눌렀구나. 타이밍 맞게 되겠죠. 어. 아, 드랍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걸리니까. 와 커세어 뽑았네? 이런. 아 커세어 뽑으면은 드랍이 아, 안 통할 확률이 높은데. 좀 변수인데? 아 이거 커세어 뽑네. 아 커세어 뽑으면 안되는데. 빠른 드랍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어, 하이브부터 가자. 일로 와. 아 상대방 엄청 쬐는데 어떡하지 이거?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한 방울로 피해 한번 줘야 되는데. 그럼 한번 가보자. 통하길 빈다 진짜. 아마 여기 되게 빈게 많을거예요 오버로드에. 히드라가 꽉 차진 않았을거야 분명히. 그래도 이정도만 해서 본진에 캐논이 많이 없을것 같은데. 아 걸리면 안돼. 아 걸렸어. 아 이런. 아 몰라 그냥 가. 컷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 아 저게 모여있네. 아 이런. 지금 좀 캐논 많이 지어놨겠다. 아 많이 지어놨네 이런. 드랍은 여기까지. 진짜 캐리어인가봐. 커세어 캐리어인가봐 진짜로. 그러면 나는 스포 도배해야지 뭐. 커세어 리버인가? 이러면서 캐리어 로보틱스까지 있네요. 커세어 리버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돈이 없다 근데.
리버 들어본다. 이 정도 또 막아줘야죠. 네. 이 정도 가볍게 막아줘야 됩니다. 선물 고마워요. 반대로도 올라나? 퀸 좀 뽑을까요, 퀸? 퀸 좀 뽑자. 퀸은 여섯 마리만 뽑자. 럴커 개발 언제 되죠, 럴커 개발? 빨리 럴커 개발 돼야 돼. 럴커 깔아놔야 돼요. 계속 아마 올 것 같거든요? 커세어 리버인 것 같은데. 됐어, 럴커 개발해놓고. 이게 럴커를, 리버가 저렇게 많이 오는 경우에는 럴커를 잘 심어놔야 돼요. 아, 내 오버를 잡지 마. 예상 경로에다 한번 깔아볼게요. 일단은 여기 주변, 여기랑 여기,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여기 끝자락 저쪽에다 일단 배치를 해놓고, 이제 가디언이랑 디바우러 등등을 네, 깔아놔야 되겠죠. 버그는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구축을 해놔야 돼. 업그레이드 할만한 거 다 만들어놓고. 타고 있는 게 있냐? 타고 있는 거 다 빠져. 또 온다, 또 온다. 셔틀 온다. 셔틀 오죠. 봐봐, 한번. 역시. 야, 그러지 마. 잘못했어. 깨지 마. 좋았어. 일꾼은 거의 안 죽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빼놨거든요. 가스에 있는 게 많이 죽었네. 역시 이쪽으로 오네. 퀸으로 가가지고. 그거 좀 그런, 페러사이트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좋은 거예요. 네. 뭐 제가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 그 해처리가 깨졌어도 저그가 지금 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귀찮아. 이런 거 일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귀찮아졌잖아. 이런 이러면 할만해졌어요. 쭉 걸어놓자. 좋았어. 마나 업그레이드도 해야 돼. 굳이 브루들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온다. 아, 프로그야? 아, 프로 버리는 건가 보네. 가디언까지 같이 놓으면은 해처리 깨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디바로라. 공격을 안 가는 이유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한 타이머 더 막고 해처리 더 핀 다음에. 해처리가 아직 좀 부족해. 해처리 더 펴야 돼. 뭐 많긴 많은데 해처리 제가 볼 때는 더 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8개만 더 피자. 또 움직이네 저거. 야, 그럴 줄 알고 퀸 뽑아놨어. 네, 배치해놓자. 이거 나 먹어. 아, 왜 그걸 쐈어? 인스네어를 쏴야지. 인스네어
셔틀레인 쓰네요. 그리고 디바우로와 내려 드론 다 빼. 지금 해처리 1점 사고 있네. 이런 고뇌처리 이거 막 어떻게 깰라고. 장난하나. 깨지마. 이거 깨라고 허락해준대? 허락한 적 없습니다. 깨지 마세요. 자,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거의 웬만하면 업그레이드 다 되면은 이제 한 타임을 잡고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가보, 이제 가자, 이제. 이제 갈 시간이야. 이제 내 타임이다. 이제 가디언이랑 디바우러, 그 다음에 뭐 퀸 요런 걸로 가가지고. 뭐야 이거 뭔데? 깜짝이야. 디팔로도 뽑자. 아 근데 인구수가 왜 이렇게 꽉 찼냐? 전혀 공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드론이 너무 많은가요? 그게 너무 많은가? 그런가 본데? 한 부대만 빼자. 네, 한 부대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해처리 진짜 한 부대. 결국엔 뚫려요. 아 근데 너 가디언아 좀 정상적으로 가면 안되니? 어디서 디바우로한테 까불어? 저거의 무서운 점은 이 해처리 라바의 그 엄청난 회전력.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1대1 저거는 나 못하겠어. 저거는 되게 어려워서 저거는 잘 못하겠더라고. 이러면은 제가 뭐 거의 100% 이겼다 보시면 돼요. 좋았네요. 일단 드론 빼주고요. 해처리 지금 날라가도 돼요. 해처리 날라가도 돼. 정면이 뚫리거든요. 이거 드론도 다 살렸고요. 이제 히드라 뽑아서 계속 보내면 됩니다. 우리 디팔로도 가자. 이바우로랑 히드라 있거든요. 에치스코 묻혀놓은 다음에 어? 양념 묻히고 밀어버리면 돼요. 내 드론 너무 많이 뽑았나? 아니 내 드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대 지정한 거 한 3부대인가? 3부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 한 부대, 두 부대. 아니야, 뭐, 거의 한 3부대밖에 안 돼요. 수험 쏘고요. 캐논 있는 쪽에 수험 딱 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만 딱 깨주면은 언파워드 나오겠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깨주고 나머지 뭐 알아서 깨시고요.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지금. 이걸 못 막을 거예요 아마. 수가 있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200이야. 일꾼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우 캐논 지긋지긋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제 타지역
타지역에 뭐 멀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지었을 수 있기 때문에 펼쳐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계속 뽑아서 그냥 보내면 돼요. 히드라랑 아니면은 뭐 가디언 요런 거. 끝났네요. 나갔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